정미야. 사진? 안 왔는데. 아, 지금 왔다. 잠깐만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오빠 근데 코로나 조심하고 오빠가 춤을 추게 되었다니 진짜 너무 축하할 일이야. 만약에 처음이다 그러면 봐줍니다. 두 번째다 두 번째까지도 봐줍니다. 근데 경고를 하죠. 이 다음은 없을 것이다. 세 번째는 이제 이별을 통과하고 돌아서야죠. 글쎄요, 몰래 가는 건 조금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니까 조금 곤란할, 숨기고 거짓말했다는 것 자체는 좀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좀 용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.